인스타 브레인 안데르스 한센. 하루 평균 2600번의 터치, 스크린 타임은 3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 쇼핑, 음식 주문, 뱅킹, 주식, 커뮤니티 등등 거의 모든 것을 손안에서 해결하는 초간단 시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기억력과 집중력은 희귀한 자원이 되어버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은 보편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을까?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젠다를 촉발시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그가 덜 자고 덜 움직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디지털이 지배하는 삶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며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왜 내가 그런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스스로를 더 잘 살필 수 있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체크해보자.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집어드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가 당신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고 있는지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인식은 변화의 첫 걸음이다. 자명종 시계와 손목 시계를 구입하자. 필요 없는 기능까지 휴대전화에 맡기지 말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휴대전화를 끄자.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자. 그러면 당신이 대답을 안 한다고 짜증이나 화를 내는 메시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푸시 알림을 꺼라. 휴대전화를 흑백 톤으로 설정하자. 색채가 없는 디스플레이는 도파민 분비량을 줄이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스크롤을 하려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옆에 휴대전화를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두자.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자. 이를테면 1시간에 2분에서 3분 정도를 할애하면 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친구들과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약간 떨어진 곳에 두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조언. 교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마라. 휴대전화는 학습을 방해한다.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다른 활동을 하자. 하루의 스크린 타임을 분단으로 정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숫자가 꼭 필요하다면 성인이든 영유아든 자유시간에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에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면, 식사, 통근 및 통학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 중 7분의 1을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숙제, 신체활동, 친구 만나기에 사용할 시간을 정해둬라. 좋은 선례를 보여주자. 우리는 서로 모방하면서 학습한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한다. 자야 할 때, 자리에 눕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혹은 이북 리더기를 끄자. 아주 작은 이유로라도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휴대전화를 침실에 두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야만 한다면 자명종을 사용하자. 침실에 휴대전화를 둬야 한다면 알림음을 끄고 무음으로 바꾸자. 눕기 직전에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신체 활동과 뇌. 모든 움직임은 뇌에 좋다. 그러나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고 마라톤 완주를 할 필요는 없다. 뇌 입장에서는 산책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거기에 더해 심박수가 높아지면 더욱 좋다. 신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숨이 차고 땀이 나도록 일주일에 3번 45분씩 몸을 움직여라. 스트레스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나 증상이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불확실하다면 보건소에 방문해보자. SNS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만 팔로우하자. SNS를 소통 도구로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면 소속감과 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 휴대전화에서 SNS를 제거하고 컴퓨터에서만 사용해라. 우리는 진화의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낯선 세계에 있다. 뇌는 여전히 사방 곳곳에서 위험을 살피던 수렵채집인 시절에 머물러 있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지금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기분도 기능도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뇌와 우리 생물학적인 전제 조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얼핏 보았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기분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까? 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우리를 주변 환경에 무관심하게 만들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디지털 엄지척과 하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동안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운동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까? 휴대전화를 옆에 두면 왜 잠을 깊이 못 자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은 뇌와 우리가 진화해온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게 있다. 분명 석기시대 인류처럼 먹고 건강해지자 혹은 석기시대 인류처럼 살고 행복해지자 라는 표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제들은 아주 오랜 옛날과 흡사한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우리 몸에도 더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우니 더 좋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흔한 사고의 덫이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방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그게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선조들은 눈앞에 음식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먹어치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며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연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몸을 더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이 아니다. 우리는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주의가 산만해지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연구조사 결과가 정확히 그렇다고 밝혀냈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휴대전화가 없었으니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은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류의 본성에 대해 밝혀냈을 때 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행동 변화를 겪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다.